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라는 책이에요. 출판사는 오리진 하우스이고 지은이는 전위성 씨예요. 지은이 전위성 씨는 초등교사이시고 2011년 엄마가 알아야 아이가 산다를 출간하셔서 세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이 책의 출간이 마무리될 즈음 저자는 책날개에 담아달라며 뜬금없는 글을 적어 보내셨대요. 우선 독자님들에게 축하의 말부터 건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날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과 조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한발더 나아가 이 책을 정독하는 분들은 운수 대통하실 거예요. 고작 책한 권에 무슨 운수 대통을 운운하냐고요? 일단 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행운의 파랑새를 만나게 될 거예요. 책을 집필하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이 책을 읽은 독자님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관련 서적들을 많이 사신다고 해요. 저도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공부에 전혀 신경을 안 썼고, 아이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따로따로다. 아이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초등 학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집콕 그 교육을 하면서 공부 관련 서적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에는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작가님 소개와 책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목차를 훑어볼게요. 총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제1부는 제목이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그중 중요한 챕터 내용이 바로 이말 한마디에 공부를 시작한다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녀를 우등생으로 키워내고 싶은가요? 오늘부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아들아, 넌할수 있어. 딸아, 너에겐 그것을 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자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는가? 자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적이 있는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 대신 원망의 눈물을 쏟고 만들고 있다. 자신감은 불어넣지 않고 잔소리만 불어넣고 있다. 당신 아이에게 은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당신이다. 오직 당신밖에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 아이에게 넌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던가를. 당신 아이도 똑같은 처지다. 부모인 당신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 아이 또한 넌할수 있어 라는 말을 평생 듣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진리다. 당신이 자녀의 공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밖에 없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이 챕터의 주요 내용이에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저희 아이에게 잔소리 대신 할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잔소리하고 화내면 오히려 애가 기가 죽고 공부하기를 싫어하는데 할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2부와 3부에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2부의 제목은 우등생으로 키우는 비법이에요. 그 중에서 챕터 1, 공부의 제일 1원칙을 사수하라예요. 읽어드릴게요. 공부의 제일 1원칙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자녀 교육의 절대 법칙이다.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혹독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4시간을 공부하지만 어떤 학생은 유명 대학에 가고 어떤 학생은 무명 대학에 간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제대로 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학습량과 실력은 쌓이지 않는다. 이게 공부의 제1원칙이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으로서 시간 때우기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아이에게도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공부의 양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풀어야 할 문제집에 몇 페이지까지를 정해주면서 얘기를 해요. 시간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진짜 시간 때우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바로 사교육이 필요한지 점검하라예요. 당신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도 괜찮다고 본다. 질문 1. 자녀가 오늘 학교 수업을 잘 들었는가? 질문 2.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떤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당신은 질문 1, 2에 모두 노라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아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이도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다고?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오늘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된다. 국어 시간에는 이걸 배웠고요. 수학 시간에는 저걸 배웠어요. 라고 간단히 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학 시간에 각을 배웠다면 아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그 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이 자녀의 성적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이 자녀의 성적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난 1년 동안의 성적 추이를 체크해 보기 바란다. 만일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꼼꼼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자녀의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사교육으로 채워넣은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 내용을 읽고 뜨끔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걸 읽고 반성을 했거든요. 원래 2학년 때까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문제집만 풀게 하고 학교 공부가 다였거든요. 물론 예체능 학원은 따로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말에 영어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영어 배우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하는 게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영어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물론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교육을 보내신다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가님이 말하신 대로 중간중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의 내용은 7단계 학습지 공부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학습지도 많이 시키시는데 무턱대고 그냥 문제만 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1단계는 1차 풀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문제를 푼다. 2단계. 1차 채점. 곧바로 채점을 한다. 3단계. 오류 수정.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지식과 사고의 오류를 수정한다. 4단계, 2차 풀기,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 5단계, 2차 채점, 곧바로 채점을 한다. 6단계, 3차 풀기,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 2단계에서는 해답지 풀이를 참고해서 수정한다. 해답을 봐도 모르는 문제는 학습지 선생님 또는 부모에게 배운다. 7단계, 복습. 주말, 월말, 시험 기간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푼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학습지를 지금 밀크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밀크티는 이 과정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풀게 하고 바로 오답 노트가 따로 있어서 그 오답 문제의 쌍둥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반복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선행학습이나 예습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는 예습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그래야 수업 시간에 조금은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이 말하시면 아이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좋고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가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1학기 복습, 2학기 복습을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작가님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학습지를 하고,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아이들도 학습지를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학습지를 한다. 1등부터 꼴등까지 학습지를 뿔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습지가 우수한 성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지가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신은 학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성공 요소로 선용하고 있는가? 실패 요소로 악용하고 있는가? 학습지로 성공 신화를 쓰고 싶다면 7단계 학습지 공부법을 준수하라. 다음 3부에도 여러 가지 꿀팁이 나오는데요. 3부의 제목은 공부의 신으로 거듭나는 비법이에요. 제목이 일단 확 끌리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평일 권장 자습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예요. 작가님은 1년에 30분씩 늘리면 명문대 간다라고 내용을 적고 계세요. 읽어드릴게요. 필자는 명문대생들의 고교 시절 자습 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평일 자습 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산정했다. 다음으로 산정한 자습 시간을 역추산하여서 학년별 권장 자습 시간을 정했다. 일단 초1은 30분, 초2는 60분, 초3은 90분, 초4는 120분. 이런 식으로 고3 때까지 30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산출된 자습 시간이 해당 학년의 최상위권 진입에 필요한 학습량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당신 아이가 우등생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 자습 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일 초등 3학년이라면 90분 이상, 초등 6학년이라면 매일 180분 이상 자습을 해야 최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상위권이라 함은 전국 상위 1%를 뜻한다. 그리고 평일 자습 시간은 학교 수업, 숙제, 사교육 수업, 숙제에 소비된 그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혼자서 공부한 시간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초1밖에 안 됐는데 숙제랑 학원 가는 시간 모두 제외하고 혼자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30분으로 잡는다는 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그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아이가 지구력이 길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초반에 시간 때우기식의 공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때우기식의 공부가 아니고 그 30분을 집중을 발휘해서 자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말이 되면 공부를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주말 내내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으면 주중에 쌓은 공부 리듬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평일 권장 자습 시간 정도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다. 주말까지 공부를 시키는 건좀 심한 것 같다고?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었다. 방학 중에는 평소보다 자습량을 늘려야 한다. 방학 중에 자습 시간은 학기 중 자습 시간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아이에게 원래 주말에는 이틀 내내 공부를 안 시켰었는데 우선 토요일에는 자유 시간을 주고 일요일에는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게 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틀 내내 쉬다 보면 월요일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 공부할 때는 보통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 점심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덜 피곤하고 그 공부 흐름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일요일에 공부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부 공부의 신으로 거듭나는 비법의 마지막 챕터는 바로 4단계 복습법이에요. 1단계는 교과서 읽기, 2단계는 어휘 정리, 3단계는 핵심 내용 읽기, 노트 정리, 4단계는 문제 풀기예요. 전 여기서 문제 풀기의 내용이 꿀팁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문제 풀기는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다. 문제들이 하나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꼬아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학은 연산과 개념 적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 주된 공부가 된다. 하지만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평소에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아니,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 평소 공부는 교과서를 읽고 어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수학은 연산 문제집을 꾸준히 매일매일 시키고 있고 나머지 교과서 문제집은 따로 풀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휘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휘 문제집은 한권 사서 아이에게 시키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 어휘 문제집을 좋아하는 게 일단 문제 수가 별로 없고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국어를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수학보다는 국어를 좀더 좋아해서 그 어휘 문제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휘 문제집을 풀면서 저보다 더 어휘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모르는 어휘도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그 어휘 문제집을 꾸준히 풀게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제목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요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이가 혼자서 공부하게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작가는 3M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이 3M이 뭐냐면 첫 번째 M은 관리, management, 두 번째 M은 채점, mark, 세 번째 M은 점검, monitoring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세 가지 M을 여러 분야로 나누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M인 관리에서는 시간 관리와 분량 관리를 부모님이 그리고 성과 관리까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들은 작심삼일로 끝이 난다. 계획 실천은 의지 충만한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어리고 의지 박약한 당신 아이는 오죽하랴. 아이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의지 박약한 아이들에게 계획표는 그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멋들어진 계획을 세웠다 해도 누군가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곁을 떠나지 않는다.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시간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 관리자가 없으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주도 학습은 실패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량 관리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어휘 정리하기, 문제집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기와 같이 분량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초기에는 계획한 시간 내에 목표한 분량을 끝내지 못하거나 다 끝내놓고도 시간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통과 의례다. 자녀의 단위 시간당 학습량은 자기주도 학습을 한 주 정도만 해보면 가늠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과 관리. 예컨대 문제집을 푼다면 80% 이상 마치기라든지 교과서를 읽는다면 핵심 내용을 백지에 적을 수 있기 등 공부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설정 안 해주면 시간이나 분량 중심의 계획은 그냥 겉핥기식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고 아니면 문제를 그냥 의도적으로 틀린다는 채에서 양채우기식 공부를 방지하려면 이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M은 채점 마크인데요. 채점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자녀가 문제를 풀면 곧바로 채점을 해주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자. 간혹 채점 후 곧바로 풀이를 설명해주는 부모들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은 문제를 틀리면 화가 나고 좌절에 빠진다. 여기에 부모까지 비난 섞인 잔소리를 가세한다면 아이는 틀린 문제를 혐오하게 된다. 틀린 문제를 회피한다면 문제를 푼 의미가 없다. 실력을 키우려면 틀린 문제에 도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M은 점검 모니터링이에요. 점검은 공부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학습의 효율을 높여준다.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백지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틀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공부에 더 집중한다. 반면에 아무런 점검을 받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든 시간과 분량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렁설렁 얼렁뚱땅 공부한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습관으로 굳어져 공부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주도 학습법은 학습법이라고 부르기에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아이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을 자녀 교육에 활용하는 부모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기주도 학습법이 유령 학습법이 되어버린 이유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만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조건들 중 대부분은 자녀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들도 있다. 그중 핵심이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 동안 이 3M을 하는 것이다. 저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첫 번째 M이랑 두 번째 M, 그러니까 관리랑 채점은 했었는데 마지막에 점검을 제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에게 항상 틀린 문제에 대해서 엄마에게 엄마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아이가 당황도 하고 뻘쭘해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보라고 하니까는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이제는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해요. 부모님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어차피 온라인 학습이 내년까지는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콕의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지치시지 말고 이 책을 읽고 아니면 제 영상을 듣고 참조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이 작가님이 끝내는 말에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거를 독서록에 적어 놓았거든요. 여러분께도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학창 시절에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취직을 위해서 많은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인생의 반쪽을 찾는 과정에서 실연의 아픔도 몇 차례 겪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미션을 잘 완수했기에 당신은 엄마, 아빠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학부모가 되었고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미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합니다. 당신이 이번 미션을 멋지게 완수해서 이런 부모로 기억되기. 당신을 엄마, 아빠로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제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독서록에 적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공부를 시키면서 잔소리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글을 한 번씩 읽고 다시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아이들의 자녀 공부 교육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